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자, 돌고 돌아 동명항으로 왔습니다. 자, 2층에서 낚시 하시는 분인데요, 오늘 15마리를 잡으셨다고 하시네요. 그래도 사이즈는 동명항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. 자, 도로 다니면서 살펴보니까 그래도 동명항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. 자, 어제는 제가 이 초입만 이렇게 훑고 갔었는데, 저 수산항에서 예, 만난 분이 그러시는데 저기 안쪽에서 많이 나왔다고 그럽니다. 자, 오늘 또 조항이 어떤지, 오늘 하루 이틀 이제 지나면 예, 고기가 또 다시 들어올 것 같습니다. 아직 고등어 시즌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안 나온다고 해서 영원히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. 지금 현재 차츰 이제 고기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. 자, 오늘 재미를 못 보셨다는데 평상시에 많이 잡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15마리 잡으셨는데 오늘은 재미가 없었다고 그러시네요. 자, 일단 내려가서 다른 분들을 조항은 어떤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침부터 하셨다는데 저한테 요거 밖에 못 잡으셨다고 그러셨는데 예, 또 통에다가 예, 숨겨 두셨습니다. 근데 예, 사이즈가 예, 다른 데보다 많이 큽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, 사이즈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큽니다. 물론 예, 수산항에서도 뭐 50 되는 것도 잡으셨다고 하시는데 평균적인 사이즈가 예, 동명항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사장님 좀 볼게요. 자, 많이 잡으셨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, 봉다리다가요? 왜 대충, 아, 예, 이게 손질을 하신 것 같으네. 어유, 뭐 이렇게 무거워? 아, 예. 한 50마리 된다고 하시네요. 손질을 싹 해 놓으셨고요. 여기 사장님? 아, 예. 그래도 오늘이 어제보다 좀, 예, 나은 것 같습니다. 어디다 담궈 두셨나? 그 뒤에. 어, 예. 아. 자, 이제, 예, 하루하루 틀리게끔, 예,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. 자, 까만색이라 잘 안 보일까봐 이렇게 들어서, 예, 한 30, 40마리 된다고 하시네요. 자, 이제, 하루 이틀 더 지나면,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이제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해가지고 고등어가 여기 상주할 수 있는 조건이 안 좋았었던가 봅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상황이 좋아지면 또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. 아, 제 생각입니다. 그냥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고등어 고기들 마음이고요.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너무 믿지는 마십시오. 자, 어제는 안쪽에 깊숙이 예, 많이 나왔다니까 오늘은 한번 그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쪽으로 예, 들어왔는데요. 안쪽에도 별로 같고요. 그나마 그물 낚시를 하셔가지고 한 10마리 이상 잡으셨다고 그러시네요. 자, 아마도 며칠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그물 낚시를 던지셨으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반 찌 낚시는 예, 조항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모르겠습니다. 저쪽이 잘 나온다고요? 아, 이쪽이 낫다고 그러시니까 이 안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
낚싯판을 던지면 바로바로 바로 고등어가 물어주던 게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. 지금 뭐 한 20분 30분 그물 낚시로도 다 끊겼어 지금. 예, 지금 끊쳤답니다. 이전엔 좀 나왔던 모양입니다. 자, 뭐 30마리 40마리 그물 낚시로 예, 하루종일 하신 분들은 잡으신 분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일반 낚시로는 좀 힘들고요. 물론 15마리 잡으신 분도 있다고 그랬어요. 네, 그런데 좀 여러분들의 충전의 시간을 좀 갖고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제가 고기가 많이 나오면 또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예, 그 충전의 시간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뭐 하루 이틀 있으면 왔답니다. 자, 하루 이틀 있으면 곧에 예, 나올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랜 시간은 아니고. 자, 예, 올랐으니까 아, 예, 사이즈 좋습니다. 이따금씩 한 마리 나오더라도 일단은 사이즈는 좋습니다. 자, 여러분, 제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온다고 방송에 알려드릴 테니까 뭐 한두 마리 이렇게 손맛 보시러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은 오셔도 괜찮습니다. 아, 근데 큰 꿈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시고 예, 큰 아이스 박스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금방 잡아 올려가지고 싱싱한 놈이 한 마리 있고요. 누워 잠들어 계신 분도 한 대여섯 마리 있고요. 아, 요 통에도 예, 아까 30마리라 그랬나 40마리라 그랬나 모르겠습니다. 일단 잡아놓으신 것도 있고요. 그나마 그물 낚시가 예, 선방하고 있습니다. 자, 안쪽으로 들어가 봤는데도요, 어제는 많이 나왔다 그러는데 오늘은 별로인 것 같습니다. 많이 잡으신 분들은 뭐 30마리 40마리 잡으신 분 있습니다. 그물 낚시로, 그것도 그물 낚시로요. 일반 낚시는 힘듭니다. 자, 고등어가 또 한 마리 나오기는 합니다. 야, 팽팽한 흰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마중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 왔습니다. 아, 예. 자,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나오면 사이즈가 괜찮습니다. 자, 나왔습니다. 자, 이 그물 낚시라는 방법이 생기는 바람에 낚시에 별 관심이 없는 여성 조선인들도 요즘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요, 여성분들도 그물 낚시로 손쉽게 고등어를 잡을 수 있어서 많이들 요즘 그물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. 자, 오늘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. 평상시에 여성분들도 요즘은 그물 낚시로 인해서 많은 재미를 보고 계십니다. 자, 며칠 내로 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기로 하고요. 오늘은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나마 그래도 동명왕이 전체적으로 안 나오는 가운데서도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. 뭐 한두 마리 잡으시려고 오신다면 동명항으로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물 낚시는 한 잘 하시면 뭐 시간대 잘 맞추면 한 30마리 정도 생각하시고요. 자,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